3.1절 이날의 독립 만세를 부르고 나라 민을 사랑하고 수만 명의 세명들이 또한 수국당하고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배가 또 잘려서 다리가 잘리고 불타 죽고 강물에 떠내버리고 또 망치로 머리 깎아줘서 그냥 형체를 알 수 없으므로 그냥 거듭당하는데 오직 나라 민족을 안고 수국한 그 여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우리가 오늘까지 나라에 대한 소중함,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대한민국 나라가 그렇게 군복됐으며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영특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대한민국 5만 대 복된 나라, 다시는 남의 나라의 종이 되지 않고 만 자주 국가로서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명득하고 복덕한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바로 주님 말씀 땅에 떨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떨어져서 자선만 대 복된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기도할 때 보람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이고 오늘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.